오늘은 여름철에 흔히 먹는 음식인 콩국수를 했네요. 콩국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서민 음식입니다. 근데 서민 음식이라 그러기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, 예전에도 뭐 콩이야 있었겠지만은 예전에는 밀이 귀했는데 어떻게 서민들이 국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콩국수를 해 먹었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. 그래도 찾아보니까 콩국수는 서민 음식이고, 또 여름철에 깨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깨국수는 양반이나 부자들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 콩물은 큰 처형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콩물이 진하고 맛있네요. 요즘은 식당에서도 콩국수를 많이 팔고, 또 콩물을 인터넷에도 팔고 마트에서도 팔고, 정말 콩국수 해먹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어떤 음식이고 만들기가 편한 음식은 없지만, 그래도 콩국수는 비교적 집에서 만들기가 편한 음식입니다. 콩을 물에 불렸다가 삶고, 그 다음에 콩껍질을 까고 갈아서 콩물을 만들면 되니까 뭐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라면 끓이는 것보다는 어렵지만,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간단한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콩국수는 이렇게 열무하고 잘 어울리고, 예전에도 열무김치하고 콩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여름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. 시원하다. 그렇지, 뭐 여름에 열무가 많이 나오니까. 저는 깨국수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, 또 깨로 만든 국수를 파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팥칼국수나 콩국수 파는 곳은 많이 있는데 깨국수를 파는 곳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. 깨국수는 콩국수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깨로 이렇게 국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닭을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.
꽃게가 콩보다 훨씬 비싸고 거기다가 또 닭까지 넣어서 먹었으니까 닭고기도 또 따로 사든지 아니면 닭을 잡든지 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콩국수보다 깨국수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서 깨국수는 있는 사람이 해먹는 것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구수한 콩물이 정말 입에 쫙 달라붙습니다.